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시도 의원들은 어제 장성에 위치한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아리백 실현과 첨단 전략 기반 등 제반 조건은 물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특화단지의 최적지는 광주 전남이라며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